많이 오는 건 아니고 미스트야. 자.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한국이랑 캠핑입니다. 저희가 청양. 아, 청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대요. 그래서 물이 오늘, 지금 흙탕물이야. 오전에 도착했는데 물은 이제 많이 흙탕물이 됐어요. 저희는 이쪽에서 와가지고 자리 잡고 이제 피칭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이따 뵐게요. 엄마 따라 가자. 아이 좋다. 멋있다, 그치? 여기, 이리 와. 멤버가. 그렇지. 이리 와봐. 구경 가자. 멋지다. 과연 새 텐트를 잘 칠 수 있을까? 잘해봐. 이게 왔어. 새 텐트입니다. 저렴이 텐트입니다. 저렴이 텐트. 예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고 작아, 부피도. 그래서 샀는데 어떨지는 쳐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타프보다도 얇아. 그냥 엄청 가볍고 얇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요게 딱 봐도 자기네 거는 거지. 얇으니까 안 무겁다. 바람 불면은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때부터 끼라고 그랬어. 올 때부터. 여기 끼는 거네. 올 때. 이거네요, 이거. 아, 이게 볼대는 알루미늄 볼대 아니고 화이버 볼대, 화이버. 어? 그게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거긴 문이야. 아, 여기서 찾았습니다. 다음에는 어쭈 사탄토인데 이게 그럭저럭 쓸만하다. 멋있습니다. 우와. 우리가 야, 우리 불, 저기 비 와가지고 흙탕물이 됐어요. 올라나 봐. 바케타도 카텐 다르니까 이쁘다. 내부는 텐트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메쉬망에 바깥에 이제 텐트 덮을 수 있는 거 있고. 텐트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2인은 쓰기 딱 좋네. 밝아서 좋아. 저 안에는 저렇게 커튼을 치고요. 여기가 이제 이 내려오는 입구예요. 와, 벽이 그냥 노랗게 익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 되고, 내려가는 길은 뭐 여기 아스팔트하고 뭐 콘크리트 다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강가 쪽으로 다리 밑에 이렇게 가시면 저기서부터 입구부터 이제 저 안쪽까지 다 피칭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피칭하고 여기 반대편에 요 길도 괜찮은데 여기도 지금 노지 차가 들어갔어. 차가 여기 다 들어가고 길이 여기가 좋아. 여기도 충분히 피칭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노지 공간이 이렇게 노지 공간 있고, 여기 이제 계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마을로 가는 계단 있고. 여기 화장실이
아, 여기 화장실이 또 있네. 바로 또 올라오니까. 아,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있네. 아. 오씨, 화장실. 와. 여기 지금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샤워실 있어요. 와. 원두막 임대문이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휴양관 임대문이 있어요. 휴양관은 저 앞에 휴양관. 아, 저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시면 저 안쪽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구나. 꽃 아이스크림. 꽃빙수, 꽃 비빔밥. 오, 아이스크림, 꽃. 네이드도 있고. 꽃버거. 응, 알았어. 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와, 여기는 저희가 왔던 노지 근처에 있는 꽃이 머무는 자리라는 카페. 아, 너무 예뻐서 먹기가 좀 아까워요. 먹어볼게요. 카페인데 뭐 비빔밥도 팔고 김밥도 팔고 샌드위치도 있고 그래. 근데 되게 맛있대. 맛있다. 저희는 이제 카페 구경을 하고 저희 있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물도 여기 안에 이제 매점인데 거기 다 저기서 컵라면하고 다 팔아. 가스도 있고 아이스크림에 여기... 장작도 다 있어. 장작이 왕립 매점 앞에 여기는 1박에 3만원이면 저희까지 다 쓰는 거고 저 밑에는 이제 원래 노지로 저희가 이제 했었던 데인데 전기만도 쓸 수 있답니다. 전기는 1박에 1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쭉 저 안쪽까지 길이는 여기가 한 150, 200m 이상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안까지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3시, 오후 3시쯤 됐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강가 노지고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저기로 들어오 입구는 저쪽 끝이고 다리 밑에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형 오늘 산책 많이 했네. 근데 안 들어온다고 안 간다고 버티지 않고 그랬잖아. 진짜? 야, 너 오늘 엄청나게 산책 많이 했는데 다리 안 아픈 거기? 그러니까 자. 여기가 저희 자리예요. 텐트를 뭐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뭐 예쁜데요? 오늘은 짬뽕 순두부. 오. 짬뽕에다가 순두부 넣어 먹으면 맛있대. 그래, 순두부 짬뽕. 응. 아, 냄새 죽인다. 응. 있다. 먹어? 응. 와. 먹자. 아, 숟가락 좋지? 나 숟가락 필요 없어. 내가 들고 있구나. 이건 기가 막혀. 아, 숟가락 국물 떠먹어야지. 긴 걸 먹으라고.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잘 먹겠습니다. 국물도 국물 떠야 돼? 이걸 떠까? 응. 순두부. 순두부. 그냥 순두부가 되게 연한가 봐. 야.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 주변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와 진짜 좋은 노지를 발견했어요. 노지에 노지에 화장실은 물론이고 샤워장이 있어. 샤워장도 있어. 불피니까 따뜻해. 더운데? 그러네. 저 불이 여기까지 오네. 열기가.
한잔 먹고 따라요. 응? 한잔 먹고. 안 돼. 채워야지, 잠이. 어, 따뜻해. 오, 좋다. 응. 짠. 짠. 아, 맛있어. 맥주. 좋다. 따뜻해. 응. 나무 좀 더 넣자. 응. 나무가 아주 좋아요. 그냥 잘 타요. 어머 어머. 조심하세요. 어, 빵꾸 나겠다. 빵꾸 안 나요. 와, 여기 절벽이. 야,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적벽강이야? 적벽강 아닌데 근데 적벽강 같은 어, 기분이 드네. 적벽강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어, 근데 봐요, 이게 더 멋있는 어, 것 같아. 어, 동굴이 있어. 나 저기 가고 싶다. 어. 들어가 보고 싶다. 어, 저는 비가 와서 이거 빨리 먹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거 먹고. 근데 어. 비 많이 오는 건 아니고 미스트야. 어. 이뻐질 수도 저 이제 있어. 들어가서 어, 좀 쉬었다가 자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만 놓고 뭐하니?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이 텐트가 좀 바다 가도 되겠다. 응. 탈수 취했어, 그지? 응.
많아. 너 이거 어떡할래? 가시. 쓰레기는 가지고 갑니다. 짠.